기대. 경건한 마음 준비된 모습 가정예배 드리자 내 사랑 주인 학교 따뜻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가정예배 드리자 내 사랑 주인 학교 가정예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사랑 뉴스의 현상혁 민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사랑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늘사랑 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늘사랑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진행된 행사가 있죠. 나 가 예 나는 가정에서도 예배자입니다 라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식은 부서 정보통입니다. 호계 성전에서 비사 성전으로 이사한 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서정 리포트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서정 리포터! 아, 네! 저는 부서 정보통의 서정일 리포터입니다. 여기는 비사 새 성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교육자실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서정보통에서 초등부 목사님과 초등부 실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 만나뵈러 들어가 볼까요? 초등. 네. 초등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만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늘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 안부가 궁금합니다. 또 이 코로나19 금방 지나갈 테니까 우리 조만간 이 새 성전에서 우리 친구들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선생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아, 조보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성전에 있진 않지만 청림학원이죠? 네. 2층에 있는 우리 초등부실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하는데 우리 점프해서 순간이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아, 순간이동이 왔는데요.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될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쪽이 이제 앞이고요. 이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여기 천장에 보면은 노을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찬양 가사도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초등부실에 이제 소음이 나서 이렇게 방음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멋진 나무로 이렇게 방음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예쁜 디자인이 이렇게
아, 나오게 됐고요. 네, 오늘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저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조동부 친구들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바로 오른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 어워드 뽑을 수 있는 이런 통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햇빛을 가려주는 블라인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또 피아노 이번 주에 어떤 전문가가 오셔서 피아노 조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호계동에 있을 때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좋은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초등부 시대에 맞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여기서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잘 꾸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 자리에서 초등부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신나게 놀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아니카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더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후서 정보통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인사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조만간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광고 내용인데요. 교육위원회 박일홍 집사님 나와주세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기획부장 박일홍 집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해 많이 아쉽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아시죠?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더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하루씩 정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중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알찬 소식이었죠? 네, 다음 주가 또 기대되는데요. 경건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배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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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에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명상을 통하여서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달째 코로나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도 나갈 수 없는 평범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족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중등부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에도 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선생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말씀 가운데 교제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시고 영의 양식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4월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한 지도 벌써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4월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인 모습이 더 보여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영상 예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이 예배의 모습이 조금 더 더뎌질 거라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교회 예배에 가려는 마음이 소원해지진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역시 예배를 갈망하며 또 목마름 속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힘을 내서 영상 예배가 조금 더 좀 유익하고 풍부한 내용을 채우고자 많이 애를 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으로나마 메시지를 전하려는 이 모습이 아직은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려 하니 우리 친구들 역시 다시금 예배할 때를 위해서 노력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공과 공부를 배우고 공과 공부 내용을 가지고 또 골든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일 영상 예배로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동안 영상으로 드렸던 그 예배 내용을 가지고 또한 골든벨을 할 예정이니 우리 친구들 지금이라도 예전에 영상들, 설교만이라도 꼭 들어서 내용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이소부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우가 나무를 쳐다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훔친 고깃덩이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우가 그 고기를 빼앗아 먹을 궁리를 하면서 까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매를 보니 새 중에 왕이 될 만한데 내 목소리도 내 몸매처럼 아름다운지 들어봐야 판단하겠는데 라면서
그 까마귀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게끔 멋있게 울게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까마귀는 자기의 이 멋있는 목소리를 한껏 뽐내고자 깍깍 울면서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우는 성큼 다가가 그 고기 덩어리를 물면서 내 머리도 좋았더라면 세중의 왕이 되었을 텐데 라며 약올렸다고 합니다. 사람한테는 식욕이나 성욕 못지않게 큰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남이 자신을 알아주고 싶어합니다. 이 욕망과 본능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랑을 너무 하거나 잘못된 자랑을 하면 오히려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까마귀처럼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게끔 나 자신을 더 겸손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타인의 입으로 자랑하게 하고 자기의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부심이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 부심, 또 성적 부심, 또 외모 부심, 또 이성 친구에 대한 부심, 여러 가지 자기를 나타내는 남에게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거리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미움을 살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자기를 오히려 남보다 더 낮추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랑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가증하게 보시기 때문임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니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그때부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이를 축하하고자 예물과 또 사신을 보내어 축하를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간증하진 않으면서 오히려 공중의 보물 또 금은포와 향기로운 기름들을 다 드러내며 심지어 무기고와 그 보물고까지도 남김없이 다 열어 자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하고 큰 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며 세상의 물건을 자랑하고자 했던 그의 교만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잎이나 열매는 태양열에 의하여 잘 나타나야지고 잘 보여질 때 잘 자라고 열매까지도 맛있어지는 법이지만 그 드러냄이 너무나 지나쳐 뿌리까지 드러난다면 그 식물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자꾸 자랑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 되어진 것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입을 꾹 담고 묵묵히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입 꾹 다물고 그저 방에만, 집에만 있다면,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증이 보여 벌을 받은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잘된 것들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용맹이나 사람의 부요함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한순간 나타낼 수 있지만 정말 찰나의 같은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한 집에 머슴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같은 장수를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에서도 같이 가난한 고아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됨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누구 못지않게 학벌과 지식이 있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영적 체험으로 천국까지도 올라가 보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오히려 그 부족함을 자랑했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비결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게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내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쓰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멸망받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가능케 한 주님의 십자가를 제일로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보단 그저 악세사리로 그저 꾸미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도 한 달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보에 보면은 교회 소식란이 쭉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새가족 등록 칸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교회도 예배하지 못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전도하는 일조차도 더뎌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만날 수 없으니 결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아니 연락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손가락질당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도구임을 기억하며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지어졌고 이제 멋있는 교회를 우리 함께 보러 가자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잠잠해지면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전도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중등부가 새 친구 초청 기간만 되면은 정말 작고 작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그때를 정말 새 친구 초청 잔치 마냥 우리들만의 나오는 잔치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친구들,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가르쳐 주심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나를 먼저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랑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 시간 배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여 주심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다시금 우리가 새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 새 친구 초청잔치 마냥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학교에도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때를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